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니진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는 대체로 맑으나 그 밖에 전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경상남도 해안에 일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경남 해안 지방과 제주도에서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아침에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중북부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이 5mm 미만으로 적어 서울을 포함한 중부 일부와 경상 남북도 일부, 제주도 산간의 건조주의보는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에 일사이에 대기가 가시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